여보세요? 네. 아, 거기 저기 서울의 소리 아니에요? 네, 맞습니다. 연결됐습니다. 말씀하세요. 아, 여기는 저기 창원인데요. 네네. 아니,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요. 어떤 거요? 아니, 완전 사조직 정권이지. 이게 무슨 뭐 정권이 이런 정권이 다 있어요? 아, 네네. 계속 말씀하세요, 어머니. 아니, 그리고 용산에 그 저기 옮기 저기 새로 지어도 1조 얼마나 하는데, 아니 새로 지어도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은데 도대체 뭐 하는 짓들인지 모르겠네. 열불나서 못 살겠네 진짜. 아니 하는 짓거리들이 무슨 대통령 자격도 없는 게 뭐 저기 날뛰고 난리들 짓고 있어 진짜. 진짜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. 진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앞으로의 그림도 없고 뭐 도어 스태핑인가 그거는 뭐 한다고 미쳤다고 그거는 하고 있어. 쳐다빠져 있어? 미친 것이 진짜. 내 60평생 넘게 살아도 이따 꼬라지는 처음 본다. 미친놈의 새끼 그냥. 어디서 저기 자격도 없는 게 또 저기 떠들고 쳐돌아다니고 있어. 아주 저기 어디 뭐든 축제 가가지고 뭐든 쳐가지고 찍어서 내보내지. 재원절인지 모르나 이놈아. 하는 짓거리가 니는 빨리 내려오나 빨리 내려와. 어디서 하는 짓거리가 저질스럽게 뭐 더러워서 못 살겠다 이놈아. 거기 너 나빠떼기 쳐주고 나오지 마라. 나빠떼기를 확 진짜 마. 어머님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? 예. 창원에는 보수가 많아서 윤석열을 아마 많이 뽑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요새 아 근데 여기도요. 네. 여기도 나도 60대 중반인데 네. 여기도 지금 다들 난리가 아니에요. 아 그렇습니까? 어? 천궁은 뭐 저기 하동에다가 땅을 갖다 사재 끼고 난리를 짓고 창고에다 뭐 소금을 몇십 톤에 갖다 놨다 하고 내가 지금 시간 나서 저기 여기 옆이니까 가볼라 해도 지금 시간을 맞추질 못해서 우리 아씨하고. 아니 이 나라가 도대체 아베 정권 닮아가나? 미친놈 아이가 이거. 알겠습니다. 어머니 나중에 그 하동 주소지 저한테 문자로 찍어주시면 저희가 한번 가볼게요. 아 예예 내가 지금 시간 맞춰서 거기 사진도 엄청 크게 걸어놨대요. 천궁 사진을. 아 그래요? 그럼 저한테 문자 한 번만 주소나 그런 것 좀 주시면 저희가 사진을 예, 예.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예. 어머니. 예예. 아 마지막으로. 아 난 마지막으로 윤석열, 김건희, 난 누가 누나 언니 딸이다 이 새끼야. 어? 똑바로 해라 똑바로. 큰마. 감사합니다. 끊겠습니다. 네.